초급 4년 차 과정입니다. 유치원 초급 1, 2, 3을 거쳐서 초급 4년 차는 이제 중등 1년 차에 들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초급 4년 차를 거치면서 이렇게 또 진로들이 나눠지게 될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한번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학제가 초등 3, 4년 차에서 다음 중등 1, 2년 차로 넘어갈 때 이공자연 부분이 이공과 자연으로 둘로 나눠지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커리큘럼은 이공자연 계열을 전공하기를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커리큘럼입니다. 요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초급 4년 차에 접어들어서 좀 어른스러운 과목들이 진행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경제학, 철학, 문학 뭐 이런 과목들이죠. 이게 초급 4년 차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점이고, 이게 뭐 어린이들 초급 4년 차면 나이가 12세, 13세 그 정도, 그게 만 12세, 만 13세, 만 12, 13세 정도인데, 이런 나이대에 무슨 경제학을 공부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할수 있죠. 왜 못해요? 깊이 있게 뭐 거시 경제 이론,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제가 무엇인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흐르는 것인지, 그죠?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등등을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숫자와 논리 같은 경우 공부가 지금 이게 중등, 지금으로 보시면은 중학교 중학 한 1, 2년 정도 수준의 숫자와 논리 이 학습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프리알지브라 해서 이제 중학교 과정, 중등 과정에서 공부할 대수라 그러죠. 대수의 기초가 돼서. 그래서 요런 이 교재들은 미국의 중등 1년차, 2년차, 3년차 교재로 쓰이는 그런 교재들이에요. 그 교재들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관련해서는 HTML5라고 하는 웹 관련 기술, 자바스크립트 등등을 공부를 하고, 무엇보다도 해필은 하스켈 수업이 들어있습니다. 하스켈은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한테도 상당히 좀 생소한 언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더군다나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전 그러니까 초급 4년차까지 이어지는 초급 3년차, 초급 2년차, 초급 1년차, 유치원 4년 총 7년 동안 코딩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어린이들이 한 3살부터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뭐 10살이 될 때까지 코딩을 공부를 하는데, 이때 코딩들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코딩 기법입니다. 그런데 초급 4년차에 들어와서는 좀 다른, 이전에 공부했던 프로그래밍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코딩하는 방식을 공부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웹 표준 언어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하나, 둘, 세 개의 과목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두이노라든가 컴퓨터 과학과 같은 조금 이전보다는 깊이 있고, Git 있어요. Git, GitHub, Git과 GitHub가 무엇인지, 그죠? 소스 코드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 명이서 동시에 같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코드를 만드는지 등등을 학습하기 시작하는 첫 시기가 초급 4년차입니다. 초급 4년차 이전에는 자기 혼자서 다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했다면은, 초급 4년차부터는 팀을 짜서 친구들과 함께 코딩을 하는, 그죠? 그런 커리큘럼들이 있고, 그리고 웹 오피스에서 웹 기반으로 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문서를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통계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초급 4년차에 들어와서 처음 공부를 시작해요. 컴퓨터 과학이라든가, 그리고 과학의 역사, 이런 것들. 뭔가 이전에 어린이, 그러니까 초급 3년차까지는 어린이였다면은 초급 4년차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이 나눠지는, 그죠? 그리고 공부하는 과목들도 조금 어른스러운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초급 4년차입니다.